자주 오시는 분들을 외우는데 이름을 또 못 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름 물어보면 아 왜 와도 맨날 이름을 기억을 못하냐고. 인증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적어놓고 있거든요. 그래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경험 쌓는 거죠 이제 지금. 저도 좀 이제 있다 보니까는 좀 이게 이제 지병행하는 거 말고도 그 운동 쪽으로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. 아비 들어오세요. 혈압 좀 한번 재보세요. 아 약이 중복이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갔다요. 예, 감기약이라든지 이제 코감기약 이게 협심증 약이에요. 예. 혈압이 많이 안 오르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. 제가 돼요 그거를. 가볍게 걷는 정도로 해가지고 해야 당체코도 한번 해보겠지. 당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지금 한창 뜨거울 때라서 여름에 너무 바깥에 오래 계시는 건 안 좋아요. 네. 계속 말씀드리면 그 물 자주 드시고요. 들어가세요. 들어오세요. 기름하셨어요. 숨쉬기 불편하고 그런 거 없으시죠? 열이 살짝 있는데 약을 일단 병원 진료로 보셔야 돼요. 그냥 깔아 앉으면 상관이 없어요. 제가 들리는 약 중에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넣는 약이 있어요.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옆에 같은데 이런데 굽어지는 데 있잖아요. 이렇게 한번 칼집을 한번 내요. 이렇게. 그러면 잘 안 떨어져. 이 정도로 해갖고 이 상태에서 붙이는 게 잘 안 떨어져. 오늘 좀 무리하지 마시고 요 정도까지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좀 천천히 내렸다가 어머니 돈 주셨지? 예. 미안해 연년 들었어. 아니요 아니요. 땅이 조금 이렇게 있길래 손질하러 갔더니 팔꿈치가 그래요? 네. 원찜질 하면 좋은데 일단 약 드시고 네. 많이 한 이틀 쓰지 마세요. 좀. 네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버스 시간 놓쳐본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조금 있어야 돼. 좀 나아요? 네. 요가할 때 어디로 통증이 와요? 너무 불편해요. 여기로? 이 금방. 갑자기 그래요? 움직이는 게 좀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심하진 않고요. 되도록이면 사용 덜 하시는 쪽으로 하세요. 반대쪽 손으로 이제 하시든지. 수건에다가 더운 물 좀 부서가지고 그거를 좀 한 10분 정도 자주 해주시려. 네. 가세요. 월평 경로당 가보려고 그러거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다가 오후로는 몇 분씩 이제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혼자 하실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운동 같이 하고 그럼 이제 와볼까 하고 가보고 있습니다. 손님 오신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는 것 같구만. 응. 오늘은 조금 높게 나오셨는데 뒤에 있는 거 사실 이제 그게 그 양반 말 잘 알아듣으려면 소장님이 욕조차 섞여갖고 해야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시고 이렇게 돌리시고 이쪽으로 돌려갖고 여기를 이렇게 쓸어 내려주세요. 이렇게 발목도 있고 돌려주세요. 숨을 내려요.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랑 입으로 다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입으로
진짜? 네. 아니, 집에 한 거 먹으면 엄청 맛있어. 싱글해.